자, 그 다음에 7번에 화학 설비 장치에 사용이 되는 열 교환기 중에서 유체에 미리 열을 주어, 미리 열을 주어, 그죠? 유체에 미리 열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열을 주어. 자, 여기에서 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죠? 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열을 주어 다음 공정의 효율을 증대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열기라고 불러요. 예열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7번에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8번에 급탕 설비 중에서 저장 탱크에 서머스탯 장치, 서머스탯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도, 그죠? 온도 조절, 그죠? 온도 조절기를 우리가 서머스탯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머스탯을 한 영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영어 아니면 한자입니다. 한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머스탯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도 조절기를 우리가 서머스탯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서머스탯에 대한 내용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8번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보일러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취급 부주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작상의 원인, 보일러를 취급을 잘못했을 때, 그죠? 제작상의 원인과 취급의 원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재료는, 그죠? 부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제작상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설계상 결함, 이것도 제작상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발생 전기 압력이 과다하다. 이거는 우리가 취급상, 보일러를 취급을 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구조상 결함. 이것은 우리가 보일러 제작할 때, 그죠? 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9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10번 문제. 중앙식 급탕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탕비 장치가 대규모로 설치되므로 열 효율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식 같은 경우에는 탕비 장치가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다. 열 효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 효율이 높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 옳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원으로 석탄, 중유 등이 사용이 되므로 연료비가 저렴하다.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설비가 기계류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관리상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처음 건설비는 비싸지만 경상비가 적으므로 대규모, 뭡니까? 급탕에서는 중앙식이 경제적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여기에서 경상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 관리비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이것을 우리가 경상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제조, 생산, 판매와 같은 특정 기능과, 그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제조한다라든지, 그죠? 제품을 우리가 관리한다라든지, 그죠? 제품을 관리한다라든지. 또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한다라든지, 그죠? 제품을 우리가 생산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제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 이와 같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라,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경상비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0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공기 신호, 기계적 변이, 유압 등의 변화량을 전류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장치로 전송 거리가 0.3에서 10km,
전류로 변환시켜, 전류, 그죠? 전류, 전류를 우리가 암페어,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유압, 전기, 공기, 유압, 뭐가 된단 말입니까?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계에서, 그죠? 제어에서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 응답 중에서 인디셜 응답이다. 아,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인디셜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단 응답을 우리가 인디셜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단 응답. 이 계단 응답을, 계단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스텝, 그죠? 스텝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1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